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차디찬 길 위에 버려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한순간 차갑게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을 만나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한적한 동네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이 집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입니다. 보자마자 저를 반겨줬는데요. 어찌나 신이 나 있는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안녕! 실례합니다. 처음 본 사람도 반겨주는 다정한 댕댕이 친구들. 그런데 그 수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 댕댕이 친구들. 네. 막 너무 뛰어다니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 봤는데 혹시 지금 몇 마리나 우리 보호를 하고 계신지. 마당에 지금 5마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집안에 현재 5마리 있어요. 아, 10마리. 네. 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희 그 아이들은 그 분양받거나 산 아이들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구조 활동할 때 그 학대견과 유기견 그 아이들을 이제 입양해서 기르고 있어요. 아니 너무 우리 친구들이 밝아가지고 사연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아. 아니 그럼 이렇게 우리 유기견인 친구들을 구조하고 또 데려오셔서 이렇게 보호하고 입양도 보내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학대견, 유기견, 길고양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동네에서 소위 얘기하면 뜬장, 쇠창살로 되어 있는 좁은 그런 좁은 뜬장에 그 황구 두 마리가 그 썩은 음식을 급여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대받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아이들을 우연히 구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개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도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쉽게 소유물이나 돈벌이로 여기는 가슴 아픈 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인 구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쇠창살, 그 좁은 뜬장, 예, 썩은 음식 급여받고 있던 그 아이들이 애니, 로키, 모자. 아, 아까 전에 만났던 그 우리 예, 노랭이 친구들. 아,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네네네. 또 그 아까 까만 친구 콜리. 네. 아, 콜리. 그 친구는 이제 캠핑장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이예요. 찰스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그 농기계에 50cm도 안 되는 목줄에 묶여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이상하신 분들이. 아, 그래도 다행인 게 또 이렇게 또 좋은 분이 다행히 또 발견을 해서 지금은 행복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네. 네. 아. 쉽게 데려와 쉽게 버리는 무책임에 유기견 발생이 더욱 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직접 구조와 입양까지 나서게 됐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이 뭐 유기견이나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사회에서 좀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생명을 구조하고 입양을 보냈을 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활동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싶고요.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유기견에게 행복한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주어지길 그녀는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귀여운 냥이 친구들! 말 그대로 묘한 고양이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지금 저 인터뷰 와중에도 지금 주변에 우리 아주 이 귀여운 이 냥이들 천지입니다. 네, 정말 많이 보이는데 혹시 지금 몇 마리나 지금
네, 데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집에 28마리 있어요. 네. 28마리요? 어떻게 다 하나 둘 이렇게 네, 함께하게 된 건지. 아, 제가 고양이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서 키우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태어나게 된 친구들도 있고 네.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구조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모이게 돼서 28마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뭐 기억에 남는 아, 이 친구는 좀 특별한 만남이었다 그런 친구 있으실까요? 여기가 2018년도에 제가 여기를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도 없고 뭐 갈대밭 이런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리 다친 친구가 네. 저보다 먼저 여기 살고 있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없을 때? 네. 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지금도 같이 이 친구거든요. 아, 저 위에 지금 약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친구. 네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길냥이들을 구조하고 분유까지 먹여가며 키운 세월. 비록 이제는 입양을 더 이상 하진 않지만 총 28마리에 꽉 찬 식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냥이들이 또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슴이 아픈 경우가 로드킬 사고를 목격했을 텐데 아, 로드킬, 네. 그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오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거든요. 수습해 주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후에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런 사고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네. 로드킬을 당한 장소에서 또 로드킬을 또 당하고 그러니까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고양이들한테도 사람처럼 건널목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 건널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네네. 표지판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고양이 건널목을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들도 사람처럼 자주 건너는 길목이 있다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선두가 되어 고양이 표지판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죠. 자, 드디어 우리 대표님보다는 대표님 동생분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우리 고양이 건널목 천천히 표지판이 완성됐습니다. 좋아요. 깜찍해요.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 딱 걸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서 우리 고양이들이 길냥이 친구들이 좀 안전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뭐 최대한 많이 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다 설치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직은 불법일 것 같은데 좋은 취지니까 네네. 앞으로 제가 시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해서 이런 이 고양이 건널목을 설치하는 일을 강원도에서도 시행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떠돌며 길 위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이 한 해 동안 원주에서 좀 유기되는 동물들 대략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약 800마리에서 많을 때는 한 900마리까지도 갑니다. 1년 동안에요? 예, 연. 뭐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두 마리 이상씩은 유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좀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당부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기동물도 우리 한때의 동반 가족으로서 같이 웃고 울며 같이 지냈던 애들인데 우리 국민들 각자가 좀 이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에 대한 열린 마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길 위를 떠돌고 있을 개와 고양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이 길 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은 넓고 즐길 거리도 많은 요즘 관광도 무한 경쟁 시대. 그러나
여러 농장주들이 뭉쳐 협력하는 곳도 있으니 힘든 건 나누고 좋은 건 더하는 관광 두레를 만나러 지금 떠나보자. 오늘의 관광 트렌드를 따라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 관광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곳에 바람의 왕자 그도 나타났다. 좋은 바람 따라 어디든 나타나는 이경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사과의 고장 영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관광 두레라는 게 있대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농사 지을 때 두레 아니면 관광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영주는 경북에서도 관광 두레가 가장 활성화된 곳인데요. 오늘 찾아갈 곳도 몇 개의 농가가 서로 힘을 모아 만든 관광 두레입니다. 첫 번째 찾아온 곳은 꽃게 마을인데요. 이 꽃게 아닙니다. 꽃과 계곡이 있어서 꽃게 마을인데요. 예전에는 화계 마을로 불렸다고 합니다. 마을이 아늑해 보이는 게 왠지 따사로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이 마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야, 진짜 크다.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이 보호수가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오랜 세월 마을의 기류 화복을 함께한 나무라 그런지 기품이 느껴지네요. 와, 나무 진짜 크고 멋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나무가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근데 이게 보호수인데 예. 어떤 나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계곡과 계곡 사이에 꽃이 있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꽃게 마을을 붙였는데 꽃이 계곡 사이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보호수가 동네 끝에 하나 있고 네. 저 위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호수와 보호수 사이에 마을이 형성돼서 잘 살아라고 한 게 온 한 600년이 된 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명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옛 지명을 사용한다는 마을 사람들.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생각만큼은 아주 큰데요. 여기 정말 멋진 고택이 있거든요. 네. 이 고택은 또 어떤 고택인가요? 인농장씨 종택이 그 고려 말 시대부터 여태까지 쭉 내려왔던 그 저택입니다. 이 보물도 많고 아마 개발해야 되고 후세에 이제 앞으로 알려야 될 자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마을 탐방과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을 배경 삼아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관광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차를 한잔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계시죠? 신선이 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계절별로 농작물 수확 체험은 물론이고 계절 밥상도 즐길 수 있는데요. 야생화 농장도 운영하고 있어 봄, 여름에는 예약이 필수라고 하네요. 이곳 꽃게 마을에서는요. 소박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과 9월달에는 야생화 체험도 할 수 있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레로 연결된 또 다른 곳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가보시죠.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젖소를 키우고 거기에서 생산된 원유로 유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와, 여기요. 젖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쪽에는 새끼 젖소들이 있나 봐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젖소들이 사람인 제가 신기한 건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 마침 지금 저기서 일하고 계신 대표님이신 것 같거든요. 잠시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예, 예.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전체가 약 한 250마리, 그다음에 그 중에 250마리 중에서 착유하는 소가 100마리. 그래서 이 규모는 전국에서도 개인 목장으로서는 손꼽히는 그런 목장이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목장에서 할 수 있다. 아, 그럼 저도 체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장에서 할 수 있는 먹이주기와 젖짜기 체험은 예약이 필수. 특히 요즘은 소들의 건강을 위해 횟수가 제한된다고 하니 체험을 원한다면 꼭 연락 먼저 해주세요.
자, 대표님 그런데 이곳에서 조소들이 만들어낸 우유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3톤 내지 3.5톤을 하루에 짜는데요. 그 원유, 신선한 원유 가지고 유가공 체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체험을 한번 가보시죠. 예, 네, 가시죠. 체험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유제품 만들기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요구르트와 치즈 만들기는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만들 수 있어 맛과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겠죠?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든 치즈는 찢어지는 게 잘 찢어지고 결이 다르대요. 딱 맛을 보니까 소금 양념에 쳐지니까 우리가 알던 그 치즈 맛이 납니다. 쫀득쫀득한 게 기가 막히네요.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주로 가공되어 우유나 다른 유제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카페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고 두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거죠? 관광두레라고 각 지역의 특출한 농업인들을 색출을 해서 전국에 알리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농사를 짓고 도움을 준다는 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영주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개인의 손해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열심히 힘을 모아서 계속 매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모두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영주 관광두레 화이팅! 관광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어려운 부분은 돕고 잘하는 방법을 나누면서 관광도 서로 협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소아 비만 증가율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건강 놀이터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띠띠 빵빵 오늘도 출동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도 전인 이른 시간, 학교 앞을 차지한 수상한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차 안은 어딘지 모르게 분주한 모습인데요. 각종 요리 도구부터 베이킹 재료까지 이곳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주는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맞춤 제작된 이동형 교실입니다. 전남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중진초 같은 경우는 아동의 비만율이 좀 높고 또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영양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올바른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작된 튼튼 먹거리 탐험대는 전국에 단 두 대가 운영되는데요. 그중 한 대가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튼튼 먹거리 탐험대는 요리 교실과 같은 흥미로운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 해 평균 250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8년 전부터 전남 지역 그리고 또 저희 차는 전남 지역을 다니지만 다른 차 한 대는 전국을 다니면서 유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차렷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튼튼 먹거리 탐험대에서 왔어요. 이 차는 교실처럼
트럭에서 교실로 변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단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어린 시절. 당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형성이 돼서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실천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식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년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유아나 저학년은 저당 교육을, 고학년은 나트륨 과잉 섭취에 관해 배우게 되죠. 오늘 만들 간식은 오트밀과 과일을 넣어 당과 나트륨을 낮춘 건강 쿠키입니다. 교육은 식재료를 만져보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오감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되게 뭐 신기한 것도 있고 쿠키 만들 때 뭐 밀가루나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신기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계량해 보고 반죽하면서 오븐 옆이어서 조금씩 가끔씩 봤는데 구워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요리를 먹을 생각이 기쁘기도 하고 요리를 또 가족들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만들 때 훨씬 더 기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무슨 일을 하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해준대. 그러면 선생님,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좋은 생각일까요? 아니요. 왜? 그래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소화를 시키는 위액이 나오는 곳이 아파.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혈관이 손상되어 심장질환,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뼈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골다공증. 근데 어릴 때 이런 식습관이 잘된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나트륨을 많이 먹은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 아플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관리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런 능력이 길러질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식습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덜짜게 먹을 배워서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야채도 먹고 이제 열심히 건강하게 힘을 키울 거예요. 탄수화물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나트륨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진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조금만 먹을 것 같아요.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차 안은 분주한데요. 교육부터 청소까지 할 일은 참 많지만 괜찮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변화되어갈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그 간식을 만들다 보니까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그동안 자기들이 몰랐던 그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많은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튼튼 먹거리 탐험대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수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 건데요. 아이들이 직접 계량부터 반죽 그리고 이제 실습 또 덜 짜게 먹기 덜 다게 먹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내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구성할 때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또 저희 체험 버스에 와서 즐겁게 체험하고 또 이걸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게 저희 바람입니다. 식재료를 오감으로 느끼고 맛있는 건강 간식을 만들어 보며 보다 재밌고 보다 신나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우리 친구들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탐험대는 오늘도 띠띠 빵빵 달려갑니다.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게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쪽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 온 것 같아요. 실전! 저희는 아무래도 실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미래다. 학교 안에서 그리고 그 울타리 너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도지학교로 가보시죠. 뛰어난 기술자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견습생이라는 데서 그 이름을 따온 도지학교. 울산에서는 이 울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도지학생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일단 교육부하고 그다음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합작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겁니다. 2학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하, 수는 보통교과, 인문교과 및 국어, 영어, 수학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과를 듣고 그다음에 전공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공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와 같이. 그래서 그 전공 수업을 모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 회사에 가서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에 맞는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현장에서 헤매지 않도록 꼭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이 교실에서 부지런히 쌓는데요. 제 진로를 생각해 가지고 예. 이게 이학습병이다 보니까 이게 졸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선택한 거죠. 당장의 취업 걱정은 덜다지만 어쩌면 너무 일찍이 진로를 정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작 이 어린 친구들은 단단하고 당찹니다. 남들보다 먼저 취업을 한다? 왜냐하면 취업을 먼저 한다는 게 저희가 경력을 먼저 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이게 여기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먼저 경력 같은 거 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일해가지고 좀 더 경험 쌓고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데 가서도 잘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런 느낌입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선 탄탄한 실력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걸 아는 친구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자격증 따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알아본 게 좀 없긴 해도 기계 쪽에서 좀 더 자격증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쪽을 선택했었고요. 포지션. 네, 선택했고 또 자격증도 몇 개 알아본 것도 있으니까 여기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자격증 몇 개까지 취득해 줄게요. 일단은 하나는 거의 완료된 것 같고 이제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얻으려 해요. 없어요. 그냥 보통의 학습으로 병행하는 것보다 자격증 취득한 게 좀 도움 안 돼요. 대학교에서 확실히 일반과보다는 일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전 나가서 일단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훨씬 자격증 따는 게 쉬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동안 이곳에선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협의회를 한번 거칩니다.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 다음 담임 선생님 협의회를 한번 거쳐서 이 학생의 평상시 생활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선발을 1차 교내에서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이 면접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틀간 학생들 기업 면접을 보고 매칭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결과가 바로 취업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장 실습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도면이 있잖아. 도면을 오면
이 중요한 침수 체크를 한단 말이야. 열심히 배운다고 배워왔지만 현장에서 통하는 기술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 조그마한 소기업에서는 젊은 인재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미리 뛰어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필요한 인재들이고 빨리 현장에 와가지고 빨리 일을 배운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다 보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학습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 회사가 낯선 친구들이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 시간.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기라성 같은 선배들 틈바구니에서 한마디도 없이 그저 밥만 먹는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뭐라 그러냐 좀 더 친숙한 분위기인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그 직장 선배들이고 그러니까 살짝 살짝 움츠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있었으니 이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도제학교 선배들입니다. 그냥 학생 때는 학교라는 약간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은 진짜 직장이니까 좀 부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그런 조언 좀 해줬어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꼰대 소리 들을까 봐. 앳된 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현장에선 선배미 뿜뿜, 어엿한 산업일꾼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들이 겪은 도제학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남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 저는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더 모으고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애들 뭐 대학교 캠퍼스 이런 거 다 즐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못 즐긴다는 게 약간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조장이면 혹시 신뢰가 안 되는 거 얼마나 벌어요? 저 그냥 정확히 연봉은 이렇게 딱 알려줄 수 없는데 그냥 혼자 쓸 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3학년 되면 이제 월화수 3일을 출근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3학년 때는 좀 그게 마음가짐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도 이제 뭐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끝나고 이제 친구하고 여행해가지고 이제 2학년 때 쌓아온 기본기로 3학년 때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도제 하면서 본인들이 뭐 대학 졸업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뭐 길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 근무하는 친구들은 지금 생산의 경력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도 좋고 본인들도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2학년 학생들이 이 회사에 온 지도 어느덧 1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햇병아리에서 벗어나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없는 이런 레이저 같은 기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제 당연히 오래 함으로써 이제 실력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실력을 지금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던 3년, 실습 3년 뭐가 더 보장이 좋은 것 같아요? 실습 3년 하겠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미래의 그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제학교를 참여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 힘내시기 바라고 앞으로 틀림없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기업과 학교가 다음은 도제학교 화이팅!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래다.
공업도시 울산에서 일, 학업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 흘리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친구들. 그 앞날을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반짝이는 윤슬이 저를 반겨서 들어갔네요. 요새 캠핑이 진짜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캠핑의 매력이 뭔지 한번 즐겨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캠핑 인구 700만 시대, 말만 들어도 신나는 캠핑. 자연을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캠핑의 매력 속으로 떠나봅시다. 쉼표 하나, 캠핑 여행. 자연으로 떠나자고 해놓고 왜 도시인가요? 아, 캠핑 가려면 준비물 필요하죠. 와, 여기 진짜 넓다. 와, 여기 캠핑용품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어떤 텐트가 좋을까?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버너와 코펠도 챙기고 밤을 밝힐 랜턴도 접수. 와, 그네다. 어머,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아, 좋다. 뭐야? 누구세요? 재밌으세요? 네. 네. 누구세요? 또 어떤 물건을 좀 많이 사가세요? 텐트부터 매트, 침낭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난방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전에 유의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 사장님! 저는 캠핑할 때 이렇게 감성적인 제품도 좀 챙겨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 네. 이내 씨는 지금 하지 마세요. 아, 왜요? 초보여서 아직 안 되나? 네, 맞아요. 초보니까 네.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필수품 추천해 주시나요? 네,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예쁘죠? 요거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요거는 상당히 핫템인데요. 지금 이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가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얘는 랜턴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내야, 캠핑 갈 때 뭐 가져갈까? 골랐니? 에어 텐트 진짜 좋아 보이는데 네. 저 이제 갈 건데 요거 들고 가면 될까요? 요 제품보다는 네. 가격이 비싸니까 네. 요거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초보인 저한테는 이런 네, 의자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전북에 좋은 캠핑장들 많은데 눈 내린 진안도 좋죠? 우와!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이거 캠핑카 아니에요? 캠핑카? 어머! 캠핑카도 여기 있네? 와, 여기가 이 텐트들도 엄청 예쁘고 다양한데 어머, 혹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텐트가 진짜 근사한데 혹시 저 안에도 구경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들어가 보시죠. 와, 좋아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캠핑을 즐기게 됐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첫째가 3살 때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어디를 가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캠핑을 제안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때 진짜 좀 캠핑 시작하셨다는 분 많더라고요. 네네. 주위에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캠핑 다니시면서 좀 느끼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캠핑에 오면은 친구들이랑 자연 속에서 비눗방울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참 행복하고 너무 뿌듯해요.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캠핑이니 겨울에도 가죠. 와, 이 계절에도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구나. 여기 또 다른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혹시 저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차가운 공기 속에 퍼지는 커피향. 이 느낌 아니까 좋다.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커피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솔캠은 혼자서 이제 다니는 캠핑을 말하는데 네. 일주일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에서 온전하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솔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서 밀린 뭐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고 네. 가끔 혼술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구애 안 받고. 그러면 캠핑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연 속의 불편함을 즐긴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커피 주신 거죠? 아 커피요? 아유 진행하겠습니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네. 네. 좀 보세요. 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이렇게 벌써 장식을 해놨는데 이거 인디언 스타일 캠프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침대가 있네요. 아 네네네. 아 좀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오, 와 여기는 무슨 호텔 같아요. 그릇도 있고 난로도 있고 이거를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저희는 이제 장박을 겨울에 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와서 미리 다 세팅을 해놨죠. 겨울에는 이게 텐트를 철수를 하고 또 치고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텐트를 쳐놓고 겨울 동안 이제 먹을 것만 들고 이제 왔다 갔다 예, 집처럼. 실제 여기 우리 집 호텔이에요. 정말요? 네.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만드는 캠핑의 매력.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겠죠? 이게 유의할 점이 되게 많아요. 동계 장박은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이제 배기가 확실히 밖으로 네. 예, 상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전하긴 하지만 하루 때 숯 이런 거는 겨울에는 절대 텐트 안에서 함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캠핑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는데 어머 여기 벌써 불멍을 하고 계시네요. 와 제가 오늘 가본 곳 중에 가장 럭셔리한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 한번 보세요. 네. 우와 하하 놀랄만한데요. 편리함을 갖춘 시설들 베리 굿. 와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 지금 TV랑 네? 메인 침대 에어컨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 소파랑 테이블 그다음에 저기 루프 또 침대까지 루프탑 침대? 네네네. 그럼 밤에 별 쏟아지는 아, 거 보면서 자는 거예요? 네네네. 캠핑에서 먹는 즐거움 빠질 수 없죠. 이 맛에 캠핑하는 거 아닌가요? 와 진짜 캠알못인 저도 이 정말 캠핑하면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진짜 여기 와서 먹으면 더 맛있나요? 그럼요. 자연이 반찬이죠. 여기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들도 그렇지? 저 먹어도 되죠? 아 드셔야죠. 네. Let's go. 먹어봅시다. 우리 아들도 하나 먹고. 스트레스 날려주는 캠핑 음식 먹으니 세상 사는 맛도 납니다. 밤이 찾아오면 불멍의 매력에 더 빠져드는데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밤 풍경이 황홀하죠. 와, 불멍 진짜 좋네요. 묘하게 이렇게 빠져드는데 근데 이렇게 캠핑 오고 뭐가 이렇게 치우거나 그러면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즐겼기 때문에 힐링 캠핑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자연에서 즐겼으면 우리가 떠난 그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캠핑을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활의 쉼표도 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도 되다 보니까 캠핑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캠핑 즐기러 놀러오세요. 와 캠핑은 자연이란 집으로 가는 여행. 달콤한 추억은 삶의 힘이 되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캠핑의 행복. 삶의 쉼표 하나 찍으며 여러분도 캠핑 여행 떠나보세요.